못해도 한 100억 이상 되죠. 100억 이상 돼야지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못해도 40억은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40억은 넘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이렇게 아파트 18채까지 제가 사고 18채 사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슈퍼리치만 아는 투자 비밀의 저자이시자 성현부동산 컨설팅 대표로 활동 중이신 홍선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슈퍼리치들의 네. 비밀들을 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뭐 어떤 일을 해오셨고 네네. 이런 거 할까요? 한번?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현부동산 컨설팅 홍선준 대표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부동산 슈퍼리치만 아는 투자의 비밀, 아, 이렇게 또 책을 출간하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또 부동산 쪽에 이런 분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파트, 지산, 뭐 상가, 이런 각종 뭐 수익형 부동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형 부동산 이제 분양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고, 그런 분야에서 이제 또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아파트, 요즘에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하면서 현재는 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지산, 이제 또 시행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수 경매, 요즘 뭐 유치권, 법정 지상권, MPL 이런 특수 경매 쪽에 대한 이런 컨설팅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고 법률 세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희 여러분들에게 저희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정보 계속 바뀌는 정책에 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에 네.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네. 알고 계셔가지고 네.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면 네.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부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네.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자들을 만나시면서 뭔가 느끼셨다거나 배운 그렇죠.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부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부자분들을 만나면 이제 결국 이제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기도 하고 네. 저희가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근데 그분들은 뭐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급하지 않으세요. 정보를 들어도 혹해가지고 막 가문세라 혹해가지고 그거 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하진 않으시고 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브리핑을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는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담보가 있으셔야 되더라고요. 담보요? 네, 담보. 담보라는 건 뭘까요?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네. 만약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제 경매까지 넘기겠다. 아, 뭐 이 정도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 네, 극력 그 정도의 강력한 뭔가가 네, 없으면 네.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금융 쪽은 거의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주식 이런 쪽은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네. 아무리 이제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어도 네. 담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잃지 않은 투자.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보면 이제 잃지 않은 투자를 네. 원하세요. 네. 그래서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안전한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우죠, 사실. 그분들한테도. 그분들도 이렇게 자산을 꾸준하게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버는 것보다 어쨌든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한번 벌어보자. 근데 이제 결국 그분들은 굉장히 투자 하나 할 때마다 네. 냉정한 승부수예요. 그런데 그 승부를 할 때 이게 잘못되면 그분들도 그쵸. 수업료를 내셔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하나하나 하실 때 굉장히 냉정하게 어떤 질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이것까지도 대안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네. 얘가 일반 분들하고 틀리죠. 사실 일반 분들은 사실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쵸. 그냥 뭐 막 하다가 이제 손실도 보고 막 그러시잖아요. 뭐 아니면 도죠. 그래서 사실, 근데 부자들은 뭐 아니면 도에 그런 걸 안 하고, 진짜 작은 수익률이 나더라도 확실한 거를 하시려고 그러고, 네, 사실 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려는 그런 게 좀 많고, 사실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도, 그런 거를 배우죠. 사실 일기분들이, 그분들은 작은, 한 수익률이 크지도 않아요, 사실. 뭐 10% 이내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은 요즘에 난 어디 투자했다, 어디 투자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 저 열심히 적자할 때마다.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점은 항상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런 갈록이나 그런 투자 비법으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분 또 사람들마다 다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이 다 틀리고 성향이 틀리고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 다 인정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아 사람마다 적성이나 니즈가 다 틀리다. 투자에 대한 취향도 틀리다. 이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여기서 이제 부자라고 네. 하면은 대략 네. 자산이 어느 정도? 아, 못해도 한 100억 이상 100억 되죠. 이상. 100억 이상 돼야지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좀 못해도 40억은 넘어야 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40억은 넘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로 인정받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가 뭐 10억이니까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그게 그 통계치에서 나왔어요. 통계치에서도 한 40억 정도 되면 그 일단 국민들이 아, 부자로 인정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책에서 이제 네네. 그 부동산 이제 네. 투자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10억 정도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놓지 못하셨다면, 네. 빨리 이제 10억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테크를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27세, 28세부터 이제 재테크 노동 수익이 시작될 겁니다, 그쵸, 사실. 그쵸. 그런데 이때부터 평균적으로 한 300씩 이제 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 다 떼고 해도 뭐 10억 모으려면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60세 정도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때부터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만약에 쓴다고만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한 100만원씩만 잡아도 거의 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 90세 간다고 했을 때, 하늘나라 간다고 네. 가정했을 때, 네. 평균적으로 여기 보시면 한 3억 6천 필요하고요. 200만원이면 7억 2천이 필요해요. 근데 한 평균적으로 많이 은퇴하실 때, 네. 대부분 또 집도 사야 되지, 애들 양육도 해야 되지, 뭐 이 정도 못 모으고 은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네. 이걸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이제 70세신데 네. 아버지가 노동 수익에서 한계를 느낀 걸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조선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조선소에서 이게 그 이걸 이제 그거 하시 일을 하시다가 네.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장하고 막 산재나 이런 것도 잘 해결도 잘 안 되고 네. 이제 거의 다 뭐 본인 돈으로 이제 다 치료를 하실 정도로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면 거의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실질적으로 노동 수익이 끊기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게 재앙에 가깝다 이거는. 그럼 재테크를 해놓으셨다면 네. 뭐 어떤 월세에 나오는 구조라든지 그쵸. 뭔가 이제 뭔가 뭔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진 않으실 텐데 그런 게 없으셨으니까 힘든 걸 눈으로 제가 봤으니까 네. 야 이건 만약에 제가 지금 딸이 이제 두 명이 있어요. 네. 첫째가 이제 네 살이고 둘째가 이제 두 살인데 네. 만약에 얘들이 30년 뒤에 네. 제가 이제 70세가 갈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저 현재 이제 40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은 저한테 이런 생각을 품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저는 딸들한테, 아버지가 물려줄 것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효도도 잘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또 인성 없는 애로 키우긴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이 자본주의라는 게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그렇죠. 뭔가 좀 효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네.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재테크는 꼭 필요하다. 네, 저희 부모님 때문에 딱 느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거의 안 돼 있으세요. 어머님도 그나마 이제 연금도 네. 좀 있으시고 이제 근데 없어요. 아직도 노동 수익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노동수익을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금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택도 없고 왜냐하면 생활비 쓰고 뭐 네. 하고 이러면 그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요양원이 이런 데 가셔서 또 일을 하시거든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이 어머님 세대, 부모님 세대의 그 현재 노동수익의 한계를 딱 보니까 왜 어머님 이런 거 재테크 왜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가 알려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책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강하게 뭔가 이게 누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근데 부모님 때문에 너무 강하게 이거를 깨달아 버린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야,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네.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내가 이제 60세에 은퇴한다, 70세에 은퇴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지금 현재 10억이 준비 안 돼 있다 그러시면 빠르게 지금부터 어떤 플랜을 빨리 준비하셔야지, 그때 나 한 50세쯤 준비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늦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더욱 늦기 때문에 무조건 30세부터 40세부터 준비하셔야지 앞으로 이제 20년 이제 10년 20년을 준비하셔야지 충분히 여유롭게 한 60세 70세 되셔가지고도 일하지 않고 노동 수익에 기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어떤 이런 월세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사례를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조사님이 이제 그렇게 일찍부터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는 진척합니다, 사실.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돈을 번 사례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여기 하나 얘기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2016년에는 전세로 이제 제가 살고 있었어요. 전세 살고 있다가 또 이거를 저한테 전세 살면 안 된다는 거를 강력하게 깨우치셔 주신 이제 또 스승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엔 저 사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보고 전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세로 살아야 된다. 무슨 논리십니까 그게. 월세로 살면 그게 월세는 계속 매달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그 어떤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이런 논리가 있었구나.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지금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 EBS에서 제작한 있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그 영상을 제가 5편을 제가 다 봤어요. 와 그러니까 자본주의한테 완전 속았다. 이거는 왜 국민들한테 이걸 왜 안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조건 자본주의 이거 다큐멘터리 5편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걸 안 보면 그냥 이게 지금 자본주의 현재 속고 있는 거다. 은행에 속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에 속고 있다. 왜냐면 국가에서는 이거를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안 알려주는 건데 이걸 왜 안 알려주지? 근데 이거는 왜 자본주의자들의 이 기본의 세력들이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야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아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세 살지 마라 계속 그 영상이나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요 이 논리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2년 동안 집을 산다고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게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진짜 돈을 까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감하게 결정을 했죠. 월세를 살기로. 월세를 살고, 그걸로 진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분이 사라고 하는 데를. 와, 근데 진짜 오르더라고요.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그래서 진짜 여기 이렇게 아파트 18채까지 제가 사고. 18채 사신 거예요? 서울하고, 서울 수도권에 사고. 진짜 2018년 9.13 대책 나올 때까지 막 마구잡이 사들였습니다. 지금 며칠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그때 또 많이 이제 세금을 많이 하니까 지금 이제 한 세 채 남기고 이제 다 하는데. 15채를 파신 건가요?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3억 8천에 매수해서 뭐 4천만 원 차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매매가 8억 5천이 된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뭐 어떤 3천만 원 갭 차인데 1억 5천 정도 지금 또 갭이 벌어지고 높이 올라간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몰랐다면 이 원리를 몰랐다면 정말 진짜 저는 아직도 굉장히 평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시고 전세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월세로 살면서 그 목돈을 가지고 차라리 집을 매수하는 편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탁월하게 바꿔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근데 어떤 집을 사느냐, 어떤 지역이냐,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는 또 핵심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많은 분들이 재테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사업이라고 쉽게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업이죠.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만약에 그때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지 않았다면 어떤 이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안 남았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천만 원 모으면 하지, 뭐 2천만 원 모으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셔도 돼요. 하지만 뭐 특히나 어떤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초반에 뭐 처음부터 많이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부동산 투자를 재테크로 말고 어떤 사업에 내 두 번째 사업 부업이라는 느낌으로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신중하게 할 수 있고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건 사업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이게 저희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처럼 평생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가시려면 정말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고, 사업도 보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영 수업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높이 매출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재테크는 아르바이트죠. 근데 부동산 투자를 내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목숨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하신 분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완전 틀리겠죠. 그런 분들 뭐 멋잖아요. 부업이든 사업도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나중에 변화되고 있고 아르바이트 마인드, 주인 마인드가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초기 3천 1억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신다면 충분히 이게 거기서 이제 나하고 이제 취향에 맞는 이제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어떤 것인가 이거를 찾아내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이제 부동산 계급론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자료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부동산 계급론이라는 게. 예. 아, 혹시 그 손남구 저자의 부동산 계급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6계급이었어요. 네. 6계급이 아니고 5계급이었죠. 5계급. 네. 5계급은. 4계급이었죠. 4계급. 4계급이었는데, 네. 너무 제 자신이 저러는 거예요. 아, 내가 4계급밖에 안 되었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3계급이나 2계급에서 끝나요. 집 한 채에서 집 한 채는 그냥 이제 전세나 임대 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거의 전 인구의 5천만 인구 중에 93.4%가 이 정도 인구라는 거죠. 근데 이걸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반 부동산 계급이 완전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나는 1계급으로 가야 되겠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마음의 결심을 한 거고 사실 그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공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 뭐 이런 분들이 특히나 또 우리나라의 정치인분들 공직자분들 그분들이 여기 다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요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열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열받은 게 아니라 부자들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미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서 뭐 세금이 얼마냐 아우 저러다가 뭐 세금으로 다 날리는 그러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 다들 이런 거 투자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 책을 보는 순간 야 이 부자들의 관점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자들한테 너무 열받지 마시고 부자들의 관점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착같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걸 꼭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6계급이 있고, 부동산 9등급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9등급은 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1등급이 거의 한 100억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0억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슈퍼리치가 한 100억에서, 이 미국 기준으로는 350억이에요, 사실. 미국 기준 350억인데 대한민국에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이미 3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1,470명이더라고요. 4천만 명 중에 그래가지고 뛰어난 분들이죠. 그래서 누군가 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이걸 하겠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면 이미 그분들이 소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소득을 많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사업,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 1위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럼 여러분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잘하는 거, 적성에 맞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소득을 많이 늘리셔가지고, 현재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월급이다. 그 월급에서 이제 자기 몸값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몸값 지든지 아니면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또 주말에 또 부업이나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또 몸값 저기 또 사업 소득을 높이셔가지고 또 이제 목돈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직장에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박차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5등급이나 4등급에서 끝나면서 집 한 채 대출 갚다가 거의 인생을 마감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근데 정부는 뭐 이런 걸 원해요.
그냥 집 한 채 월세 받아, 저기, 대출이 갚아가지고. 네. 근데 일반 분들은 평균적으로 대부분 월급이 평균 300? 뭐,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네, 그렇죠. 300에서 500?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네. 근데,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뭔가 뛰어나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사업소득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이걸 박차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슈퍼리치가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아, 현재 내가 뭐 매출 아, 올리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저도 아침마다 이게 꿈꾸는 게 있어요. 그 꿈이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꿈 여섯 가지를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게 외쳐요. 아침마다 이 여섯 가지가 딱 있거든요. 네. 그 여섯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세계 일주.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100억짜리 빌딩.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어떤 기부를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또 건강한 삶을 원한다. 네.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또 크고 좋은 집. 뭐 이런 거를 매일 아침마다 이제 A4지에 적어가지고, 그거를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6가지를 그냥 적어요. 네. 적고, 그거를 매일 6가지를 계속 얘기한 다음에, 그거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불을 태웁니다. 이건 이제, 네. 쿠다하라 타다오의, 네.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온 원리거든요. 그럼 원하는 걸 적어서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네. 이건 뭐 종교하고 관계없어요. 네. 관계없는데, 그게 약간 내 머릿속에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아. 매일매일 그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이거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내 머릿속을 이제 계속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각을 해가지고, 야, 이 주인이 네. 목표가 크다. 그러면 이 목표가 크기 때문에 이 수많은 돈을 벌려면 네. 어떤 일거리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쵸. 수많은 일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런 일거리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아,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 숙제가 나오는데 그 숙제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근데 그 숙제를 하고 나면 또 나오고. 근데 그 숙제를 하면서 계속 제 자신이 발전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야,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의 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사실 그 수많은 부자들이 뭐 나폴레옹 힐이라든지 네. 카네기나 네. 이분들도 거의 똑같은 원리고, 거의 그, 김미경 님이 옛날에 그 쓰신 그, 드림온이라는 네, 책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2016년에 읽었거든요. 네. 그 책을 보면서 완전 제가 그게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야, 그때 그 김미경 님의 네. 드림온이라는 책을 제가 안 읽었다면, 네. 그분이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제가 굉장히, 그때는 완전 슬럼프였어요. 슬럼프였는데, 그분 책을 읽고, 그분 강의를 듣고, 와, 내가 이제 드림워커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드림워커로 지금 산 지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드림 에이지가 한 5살 정도 돼요. 아,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드림워커, 당신의 드림워커, 드림 에이지는 몇 살입니까? 네.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림워커가 안 되었다면 굉장히 이런 큰 생각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마음속에 이제 드림, 꿈이 없었다면 이런 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근데 이제 그런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었고, 그런 꿈을 이루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게 있었고, 또 이제, 쿠다하라 타도의 책에서 나온 원리에서 네. 계속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왜냐면 쿠다하라 타도가요, 뭐 책에 자기 입으로는 일본에서 소득세 1위라는 거예요. 쿠다하라 타도? 그래서 제가 뭐, 자기가 소득세 1위라니까 그냥 믿어야죠. 못하겠어요. 네. 그 정도로 자기가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낸다는 거는. 그쵸. 근데 그게 그 원리, 그런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자들의 논리에서 네.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워렌 버핏도 네.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워렌 버핏을 이제 만나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당신의 꿈 20개를 적으세요. 이렇게 한대요. 당신의 꿈을 20개 적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섯 네. 가지만 정해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데요. 그리고 그 다섯 가지만 평생 이루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개는 네. 자연스럽게 이룰 수밖에 없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지금 꿈이 이제 6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 100억짜리 빌딩 하나만 있으면 네. 나머지는 다 이룰 수 있어요. 아, 그렇죠. 100억이면 여기서 100억 빌딩이면 월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쵸. 거기서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있고 세계 일주도 갈 수 있고 뭐 네. 이게 기부도 할 수 있고 네. 몸과 마음의 건강 다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논리에서 보면 이제 하여튼 꿈이 확실한 게 있으면 사실 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
또 재밌게 본 게 예. 인간사회 먹이사회. 와, 이거는요. 이런 데이터들 굉장히 신경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거는요. 네. 아니, 여러분들 현재 지금 뭐 여러분들이 현재는 이제 초식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육식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냐? 여기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게 좀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육식 동물인데 대부분 여기 이제 월급 직장인 무직 알바 이런 분들은 거의 초식 동물이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육식 동물들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육식 동물이 되겠다. 자본주의에서 네. 육식 동물이 되겠다. 이걸 강력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네. 그냥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제 코끼리가 네. 매일 이렇게 새사슬에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멀리 못 가잖아요. 맨날 그 주위에서 맨돌맨돌잖아요. 네. 근데 아, 이거를 끊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네. 용기가 있으시면 진짜 끊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원리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초식 동물이 되지 마시고 빨리. 근데 정부가 아시겠지만 세금 중에 어떤 세금을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으세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맞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10%씩 받는 부가세를 제일 많은 세금으로 완전 모든 걸 할 때마다 다 10%씩 가져가셨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뭐 많이 벌면 벌수록 또 소득세가 많이 나가게 되고 예, 우리나라 그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세금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이 평균 한 33가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33가지의 세금에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공사 공단도 엄청나죠. 뭐 수도세, 뭐 전기가스 공사 예, 뭐 안 낼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뭐 인간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죠. 그쵸. 핸드폰 사야 된다. 네. 뭐 핸드폰도 뭐 1년 2년마다 바꿔야 되고 자동차도 뭐 계속적으로 바꾸고 싶게끔 막 광고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쵸. 근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다 현혹이 되시는 거거든요. 안 살 수는 없지만 또 사고 싶게끔 만드는 또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게 남는 것인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돈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게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20대 때 경험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20대 때 뭐 돈이 생기면 돈이 없어져요. 도대체 이 돈이 내가 벌긴 벌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부모님이 이제 저는 이제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월세도 제가 부담해야 되고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되고 뭐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벌면 이 구조 내에서 다 세금 나가지, 공사공단 나가지, 대기업에 뭐 나가지, 뭐 월세 나가지, 여기도 이제 임대사 월세 나가지, 뭐 남는 게 없나. 순간적으로 이제 월급이 사라진다. 이 대기,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자기 노동력만 갖다 바치고 이 육식 동물들의 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그냥 다 갖다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강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뜯기는 존재로 살 것인가? 내가 뜯는 뭐 이거 너무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저는 그런 강력한 걸 배웠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가 내가 육식 동물로 살 것인가? 초식 동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거, 이 논리를 이제 딱 깨닫고 보니까, 나는 이제 강제로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자본주의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내가 뭐 강제로 살고 싶으면 강제로 살고, 악자까지 강제로 살겠다 하신다면, 그렇다고 너무 이제 약자를 괴롭히면서까지 강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논리에서 내가 그래도 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래도 위에 있는 쪽이 훨씬 더 자본주의를 좀 뭔가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래에 있어 봤잖아요. 계속 느끼니까. 근데 그건 국가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도와주지 않고 뭐 부모님도 안 도와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내가 강력한 존재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전세 레버리지 끼고 10%, 20% 자본으로 제가 그 아파트를 매입을 했잖아요. 결국 나는 10%, 20% 가지고 그냥 그 집을 매입을 했지만 그 집에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세입자라는 관점이고 그 집을 매입한 사람들은 집주인이라는 관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이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난 10%, 20%밖에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결국 저 사람들은 나를 집중이라고 그러고 나는 저분들은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런 원리에서 내가 빨리
이 집주인에 대한 그런 관점이나 수익형 요즘에는 주택 규제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주택은 뭐 한두 채 정도로 하면 되겠지만 그런 관점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도 못하게 되고 이런 자본주의에서 이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나. 프레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자본주의 사회를 굉장히 다각적인 그 계급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깨닫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계속적인 이 우리가 낮은 계급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계급 사회는 계급 사회로 보이진 않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소유라든지 뭔가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강자인가 약자인가 이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현재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없으시다면 결국 현재 여러분들은 약자에 속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에는 뭐 강자일 수가 없. 그 강자로 되시려면 좀 더 이제 뭐 어떤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 어떤 뭐 코로나가 오더라도 그런 거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분들도 사실 강자인 거고 뭔가 흔들리고 있다면 약간 이제 약자인 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강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책에 보면 이제 행복한 부자들의 시스템이 있다. 네네네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 행복한 부자들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행복한 부자들의 시스템은요, 여러분들 현재 그 대한민국의 상위 1% 분들 보시면요, 메인잡에서 거의 한 부동산 한 25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현금도 한 5억 정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아까 부동산 그 등급, 계급에서 이제 거의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부동산 자산도 많으시고, 이분들이 거의 한 48세, 50세 정도 되셨을 때, 이 상위 1%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48세, 50세 정도 되셨을 때 이 정도 메인잡에서 이 정도 되신다고 하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연봉이 한 4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현재 그 정도 위치까지 가셨을 때 50세 정도 되셨을 때 연봉이 그 정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쵸. 사실. 연봉도 그 정도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도 연봉이 그 정도까지 안 되신다. 이 현재 이게 행복한 부자들의 시스템에서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 정도 안 될 것 같,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봉도 이 정도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임대 사업을 무조건 하고 계십니다. 어떤 수익형,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든, 월세 수익형을 하고 계시든, 시세 차익형을 하고 계시든, 어떤 다 부동산을 보유하시면서 자산을 또 이게 묻어놓지 않고, 한마디로 깔고 앉는 게 아니라, 월세 수익을 만들어내시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직장이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제 이분들은 아시는 거죠. 아시겠지만, 뭐, 직장에서 50세 되면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경우고, 이제 60세는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세발자전거 시스템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발자전거 시스템을 준비해놓지 않고, 그냥 외발자전거만 대부분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발자전거 시스템은 뭘 얘기하는 거죠? 현재 이제 메인장. 메인장과 이제 리얼리스테이트,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미래 수입업, 미래 어떤 부업이라든지 미래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항상 이 세발자전거를 타지 않으시면 항상 그 어린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두발자전거를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발자전거 타다가 세발자전거가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지면 그때 두발자전거 타시는데 근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30세 되신 분들부터라도 세발자전거를 준비하시면서 근데 직장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그쵸. 새로운 부업이나 이것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주 5일제예요 요즘에. 주 5일제인데 여러분들 대부분 공무원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야 주 5일제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재 그 목표가 빠르신 분들은 또 빨리 이거를 깨달으신 분들은 빨리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뭐 20대 30대에서도 파이어족이나 욜로족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빨리 은퇴인데 너무 빨리 은퇴하는 건 또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걸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항상 이 세발자전거 시스템을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실 현재 직장도 영원한 게 없고.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항상 공부하시면서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또 하셔야 되고 미래 수입원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적성에 맞고 진짜 처음에는 바로 돈이 안 되더라도 이거를 좀 뭔가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하신다면 이제 막 기술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꼭 준비를, 시스템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이제 비노동 수익 네네. 시스템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가장 좋은 비노동 수익 시스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처음에는 일단은 뭐, 일단은 임대사업. 네. 임대사업이 제일 낫긴 합니다, 사실. 근데 어떤 임대사업이냐, 이게 이제, 어떤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모르시니까 네. 또 아무거나 선택하시다가 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 통해서 네. 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지금 현재 자본이 네. 또 나와 있는 게 또 한정적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뭐 여유로운 분들은 사실 그분들 나름대로 또 정보가 다 많아요. 사실 네. 또 부자들끼리 또 만나서 또 대화하다 그렇죠. 보면 이제 자기들 야 요즘에 이런 게 좋다더라 이렇게 네. 다 자기들만이 알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처음엔 또 자본도 한정적이고 재테크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뭐 인터넷 광고도 보다가 그냥 아무거나 막 선택하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딱 그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나 이런 걸 많이 들으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투자 방식을 이제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여기 뭐 이제 자산 수익, 뭐 인세 수익, 권리 수익 이런 게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30년 동안은 이 월급 생활자랑 자영업자 전문직이었어요. 예,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거의 노동 수익으로 돈을 그렇죠. 벌었는데 제가 이 진짜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읽고 진짜 이렇게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네. 이거를 깨닫고 제가 이거를 그대로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로 간 순간부터 진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을 읽고, 그 한번. 근데 이걸 진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뛰어들어야 될지 이걸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수많은 전문가들을 또 많이 만나보시면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게 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부동산 책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부동산 책도 많이 보면서. 아, 부동산 이런 기법이 있네. 네. 야, 부동산 투자가 이런 기법이 있네. 이거를 저는 진짜 많이 연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야, 이런 투자 기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 보셔야 되면서, 이 저는 특히나 요즘에는 또 제가 또 부동산을 하려면요, 특히나 많은 분들한테 이 자기 사업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SNS. SNS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제가 모르는 SNS 마케팅 기술이다. 저는 이제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 열심히 가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울 때 정말 그 기술을 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자기 기술로 가져와서 계속 이게 하다 보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예, 뭐 유튜브, 뭐 블로그 광고 수익, 그 다음에 인쇄, 뭐 광고 강의 수익, 사업가로서 받는 수익, 뭐 제휴 마케팅 뭐 이런 걸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들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이런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여러분들 또 자기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또 책을 하나 쓰시면 좋아요.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면서 우리 또 저자님 가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채널도 만드셔가지고 분들 지금 유튜브도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수익들에서 나오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 수익 꼭 그거 지금 현재 월급이나 사업 그거 하나 보지 마시고 이제 계속적인 다각화를 하시면서 요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신문을 보고 왔는데 와, 그 신세계의 그 정용진 그분 뭐 용진이 형이죠. 네.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와, 뭐 M&A에 뭐 거의 4조 가까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스타벅스도 투자하시고 이베이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의 관점에서 항상 신문을 보시면서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분들은 그 자기들이 이런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준비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지 이거를 하시면 진짜 뭐 많이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아까 뭐 전세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이제 사실 뭐 제 친구도 그렇고 네. 이제 결혼을 한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다 전세로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전세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이제 전세 제도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세 제도는 이 자기의 돈이 하락하는 걸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월세로 살면 매달 그 월세가 그쵸? 나가는 게 너무 아깝다. 아깝죠.
그런데 네. 차라리 월세로 사는 게 훨씬 낫고 그 월세로 살면서 그 현재 지금 모아놓으신 목돈 있잖아요. 목돈으로 차라리 집을 매수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전세 레버리지로 집을 매입하는 게 훨씬 아파트를 매입하는 편이 훨씬 더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 놓고 사실 그 빠르게 올라가는 저기 매매가와 전세가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주인이 돼 보니까 네. 어우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집주인이 되었는데 네. 제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노동 수익을 어떻게 벌었지? 노동 수익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 이번에도 현 정권에서 네.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9.13 대책에는 많은 분들이 야, 지금 아파트 투자 이제 끝났다. 주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권 말에 가서는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그쵸. 가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논리가 사실 이게 아파트, 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이게 인플레이션, 뭐, 그리고 이제 통화량, 네. 통화량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화폐가치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화폐가치 떨어지는 거를 이 은행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 좋은 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2년 동안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사실 돈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뭐 배당 수익 달라고도 하지 않고 뭐 돈 올랐다고 그냥 집주인은 그냥 돈 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는 전세 했다가 나중에 2년 뒤에 전세 떨어지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집값 떨어질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2년 네. 뒤에 저도 해본 결과 이제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지만 네. 올라가는 게 더 많았다. 그리고 어차피 등기는 자기 앞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세가 떨어지면 몇 천 정도 더 밀어 넣어도 돼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반등을 합니다. 전세가가 반등을 하고 매매가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 논리를,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시면, 진짜 월세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세를 계속 사시는데, 전세, 이거는 진짜 집값 너무 자기 자본이 계속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이 이렇게 근저당보다 이제 후순위로 가게 되어서 이제 집주인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설정을 빨리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 놓지 않으시면 만약에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좀 위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게 나온 것대로 이렇게 또 빨리빨리 그 법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라도 내가 전세금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걸 하면서 진짜 저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근데 정부에서 근데 전세 대출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맹점이죠, 사실. 그거를 안 받을 수가 없겠던데. 금리 날고 보면.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5년, 10년 가는 사람들이 네. 전세대금 대출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는 이제 집을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안 사.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전세로 산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근데 집을 산 사람이랑 집을 안 사고 10년 동안 전세 산 사람이랑 10년 뒤에 비교해보면 전세 사는 분들이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냥 차라리 집을 매입해서 내 집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 대출이자 갚는 편이 훨씬 더 나은데, 그게 훨씬 더 저는 전세 레버리지를 끼고, 하나 사놓는 편이,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그 전세금을, 모으는 편이 훨씬 더, 전세금을 좀 비슷하게 해놓고, 요즘엔 또 전세 5%씩 밖에 못 올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내 자산을 빨리 늘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월세 살면서 계속적으로 그 목돈을 굴리시고, 네. 이렇게 하나 사놓으세요. 사놓으시고, 목돈을 계속 모으시고, 세입자한테 내가 돈을 하면, 사실 그렇게 팍팍 뛰진 않거든요. 5%씩 밖에 안 오고. 근데 매매가는 막 몇 프로씩 뜁니까? 5%가 뛰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여러분들이 거의 절망에 가까울 정도로 뛰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MZ 세대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전세 사는 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러분들 집을 매수하는 시기 빠른 게 나아 봅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베이비공 세대들이 정말 집 하나 사가지고, 그 이제 대출금 갚다가 사실은 다 갚으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인생이 너무 나이가 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집이 한 채의 은퇴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재테크를 하기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네. 특히나 뭐 제가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네. 뭐 강남에 있는 분들을 뭐 강북으로 이동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강북 외에도 뭐 어쨌든 강남은 워낙 또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뭐 2, 30억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 수익이 이제 맞춰서 이제 더 이상 또 뭔가 노동 수익을 못하고 이렇게 준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찾는다면 집값 한 10억짜리 낮추고도 사실 살 수는 있어요, 사실. 네, 낮춰서 이제 좀 어떤 총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총알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면 이제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땅을 사서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주도 하면서 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차라리 이제 돈을 깔고 있지 말고 돈을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네,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부자들이. 네. 부자들은, 사실 부자들은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아, 10억에서 20억? 30억 이내에 있는 분들이, 또 돈을, 이제 특히나 이제 다 집에 깔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쵸. 근데 그분들이 뭐 사업소득이나 이런 게 또 좋아서 이런 걱정 없는 분들도 있지만 걱정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현재 노동수익에서 좀 힘들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수익으로 일단은 뭐 내가 이제 노동수익 끝나신 분들은 이제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좀 안정적인 생활비가 좀 준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다운사이징을 해서 네네. 그 돈으로 뭔가 다른 재테크 그렇죠 그렇죠 뭐 너 큰 평수를 하면 좀 작은 평수 네. 20평대로 간다거나 네. 예, 뭐 강남에서 강북으로 네. 그러면 어차피 뭐 애들 다 출가했고 네. 충분히 이제 두 분밖에 없거든요 네. 와이프나 이제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분이서 잘 준비만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에 예, 예. 추수성이 있다고 써놓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수도권 부동산에는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나요? 뭐 2020년 기준으로 5,178만 명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네. 야, 그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만 네. 지금 거의 50% 돌파해서, 네. 야, 이 중에서 2,595만 명이 네. 그렇죠. 여기 살아요. 대부분 다 수도권. 와,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게 어떤 반도국가에서 그냥 서울, 경기, 인천이 어떤 섬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특수성이 있는 거죠. 예, 지방은 맨날 집값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대부분 이제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집값은 항상 이제 올라가 있고 지방, 이제 인구가 좀 많이 없는 그런 소도시나 이런 분 쪽에서만 이제 빈집이라든지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서울, 경기, 인천은 뭐 항상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뭐 현재, 현 정권도 그거를 뭐 이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빨리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고 네, 그런 저는 이게 모든 이제 수요가 다 이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네. 뭐 모든 인프라부터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특수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은 뭐 이제 완전 서울 공화국이죠 완전 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외교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다고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세종으로 옮긴다고 한들 빨리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래서 저도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쪽에도 많이 해놨긴 한데 전국 쪽에도 보면 이제 좀 괜찮은 저희가 우리 또 아파트나 이런 데 있어요 전국적인 그 아파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에서도 보면 충분히 아직도 올라갈 때는 많이 남아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투수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예, 이해를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수요와 이제 그거죠. 공급, 그걸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책에 보면 부동산 투자 깝깝병이 있다. 예, 예, 그렇죠. 깝깝병이 뭔가요? 처음 봐가지고. 깝깝병이요? 뭐, 투자할까 말까? 뭘 깎아줘? 맨날 여러분들, 진짜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뭐, 맨날 깎아줘, 뭐, 이제. 그런데, 그런 깎아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진짜 현재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배우지 않으시면, 당연히 뭐, 이게 부동산이 오를까? 뭐, 떨어질까? 맨날 이런 걱정만 하시게 되고,
근데 주변에 보시면 뭐 부동산으로 벌었던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할까 말까 해서 하셨기 때문에 돈을 버신 거지.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깎아병 걸리지 않으시려면 공부 많이 하시고 어떤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시고 어떤 여러분들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시면서 항상 그 공부하는 습관, 돈 버는 습관이 굉장히, 돈 벌려면 이게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석하시고 그 전문가에게 어떤 증거를 내놔 달라. 뭐 그게 정말 어떤 증거로 인해서 그렇게 진짜 올라가는 거냐. 뭐 이런 걸 항상 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집요하게 저는 요구하면서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변에 뭐 보면 주변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냉정하게 전체적인 관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네, 진짜 뭐 그런 관점을 이제 하지 않으면 진짜 뭐 정권만 맨날 비판하면서 아우 뭐 맨날 그러는데 정권 비판할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정권은 그냥 그런 대로 정치를 계속 하는 것 뿐이지. 그런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뭐냐? 계속적으로 그 부자들도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부자도 공부도 하시고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가 어떤 논리에서 그게 되는 거냐?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저도 매주 어떤 강의를 하거든요. 부동산 강의를 매주 하는데 어떤 분들 진짜 그 매주 오세요 진짜. 네, 그런 분들 보면 야 이게 역시 틀리다. 예, 이미 부자가 된 분들은 이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일단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분들이. 근데 일반 분들은 아 그냥 직장 생활에 맨날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어찌 되겠지 그렇게 하는데 어찌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절대 저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 위치는 바뀌지 않고 계속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자들의 관점에서 계속 배우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제 예. 할까 말까 하는 게 사실 예. 예. 부동산 이후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 듣고 이제 뭐 예. 서울도 이제 진짜 뭐 평당 1억짜리 아파트 나오기 네. 시작했고 네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저씨 네. 진짜 이제 네네. 오를 만큼 다 오른 거 아니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고민하신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 부동산 투자해야 되나요? 아 그럼요. 지금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셔야 되고 지금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자식이라든지 손자 손녀 전혀 그럼 기회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자본주의는 계속되고 있고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부자들은 그 현물 가치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항상 이런 물건 현물에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는 계속됩니다. 네, 이 돈은 계속되기 때문에 부자들도 이걸 놓고 가십니다. 가져가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고 가시는데 그 놓고 갈 때 그 부자들이 그러면 그 증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세대에서만 이제 일반 분들은 나의 세대만 생각하시는데 부자들은 나의 세대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증여 거의 한 50대 정도 되시면 50대 60대 되시면 이제 증여 생각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나 증여를 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많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증여를 많이 할까 뭐 이런 관점으로 가신 부자의 관점으로 가신다면 절대적으로 부동산은 이미 오른 거 아니냐 절대 오른 게 아닙니다. 다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아니 제 뭐 저기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네. 현대아파트가 누가 80억에 갈 줄은 생각이 했겠습니까? 네. 상상도 못했을 건데 처음에 그거를 이제 평당 뭐 한 3천에 이렇게 매입하신 분이 있는데 아우 그분은 뭐 지금도 억울해 죽으려고 합니다. 팔았던 거를. 팔았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네. 항상 이제 부동산 투자는 계속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어떤 걸 투자하셔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과연 수익형 부동산 종류가 많은데 네. 여기서 이제 내가 현명하게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틀려진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네네. 부동산 투자 이제 하다고 알다 보면은 네네. 공부하다 보면 이제 기획 부동산이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 기획 부동산은 뭐 일반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고, 맞습니다. 뭐 되게 피해를 당하시는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기획 부동산은 대체 뭐고, 네네. 이런 기획 부동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획 부동산에 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 네. 이 서류 없이 이렇게
확인 없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이 등기부등본조차 못 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이 등기부등본을 못 떼시면요, 주변에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하나 떼달라. 내가 뭐 진짜 막말로 네. 한 5천원 만원 주면서 떼달라고 하면 그분이 안 떼지겠습니까? 그분들 좀 한강하게 좀 보이시면 바로 떼주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사실 이게 진짜 괜찮은 거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학위원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따신 분들 보면 이제 그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상에서 이제 그린벨트, 공인용산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면 그 땅은 절대 개발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매스컴에서 터진 분들 보면요. 이 서류 검토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서류 검토 안 하시고 이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속죠. 특히나 이제 특히 기획부동산 오시는 분들이 주소 안 알려줄 경우 많아요. 그냥 넣어봐라 일단. 지역만 대략 알려주고 평택이다, 뭐 어디 용인이다. 근데 그 땅 집은 얘기해달라고 하면 아유 그거 얘기하면 뭐 나중에 그 상대방이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토지 용도 모르시는 분들 많고 이렇게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현장 답사를 안 하시고. 지금 이 땅 다 팔릴 것 같으니까 빨리 입금해라부터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 입금 계약금 다 뜯기는 거거든요. 저때 여러분들 무조건 현장 가셔야 됩니다. 현장 가셔서 그 요즘에는 진짜 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다음 지도, 그렇죠. 뭐 네이버 지도 다 볼 수 있고 이 토지에 대한 이용 계약 용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주소 안 알려주고 입금부터 하라는 데는 그냥 부자의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급하게 거래될 거면 뭐나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급하게 거래하시냐 이거죠. 그렇게 급하게 거래될 땅이었으면 빨리 탈에 나갈 땅이었으면 근데 왜 이걸 안 보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입금부터 해라는 데는 그냥 거의 토지 이제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현재 가셔가지고 뭐 버스가 얼마나 다니고 지하철도 얼마나 다니면서 그 땅이 이제 도로 철도 뭐 이런 인구 계획 뭐 여러 가지 그런 브리핑도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현장에 가서서 그 브리핑대로 전제 되고 있는지 땅이 용도 되고 있는지 그걸 전문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은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그 담당자가 인터넷에 안 나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인터넷에 안 나올 수가 있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책을 쓰지 않았다거나 특히 뭐 인터넷에 이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보거나 그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해봤는데 없어요. 그럼 거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왜냐면 그분들은 원래 증거를 잘 안 남기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건 입금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또 자연스럽게 구두 계약이라든지 계약이 어느 정도 체결된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냥 계약금이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류에 많기 때문에 토지 이 판매회사에 무조건 가셔가지고 그 판매회사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회사에서 이렇게 토지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게 수익이 나셨던 분들의 어떤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하든지 그 수익 난 사례를 보여달라. 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회사의 뭐 사업자 등록증부터 해가지고 그걸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이력이 많이 없는 회사하고 이제 거래하실 때는 진짜 거의 속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대부분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력도 많이 없고 책도 없고 대표이사라든지 그 담당자분이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놨는데 없어요. 특히 명함을 검색해봤는데 뭐 대부분 이런 걸 많이 안 남겨놨어요. 그러시면 이제 나중에 분쟁을 싸울 때도 뭐 특히 계약서를 안 쓰고 시작하시면 대부분 더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토지를 구매하셨는데 진짜요? 지인이 그냥 사라고 해서 샀대요. 근데 지금도 뭐 아파트 뭐 맹지를 사놓으셔가지고 가격이 더 떨어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때 뭐 살 때 계약서는 썼냐 그러니까 안 썼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계약서를 안 썼냐. 왜 이게 뭐 뭐든지 거래할 때는 계약서를 다 있으셔야 되고 나중에 뭐 소송이라든지 진짜 싸울 때는 이 계약서에 의거해서 진짜 이 위에서 이제 판검사들이나 경찰들이 하는데 그쵸. 계약서도 안 쓰고 무슨 논리로 이거를 사시려고 했고 뭐 도대체 이 등기부등본을 뽑아봤을 때 도대체 이 땅의 용도도 모르시고 했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이걸 계약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려고 하셨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막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땅은 안 됩니다,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땅이 다 오르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른 땅이 되는 땅만 되는지 안 되는 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이 계약서 작성 꼼꼼하게 하시고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변호사 주변에 이제 변호사도 물어보시고 주변에 공인중개사한테도 의뢰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하긴 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급하게 계약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하신다면 이렇게 토지에 제 기획부동산에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피해는 조금 이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왜 땅 투자할 때 땅을 뭐 통째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지분으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지분으로 사는 게 있죠. 20%, 5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괜찮아요? 그런 거 투자해도? 아, 그럼요. 지분 투자의 장점은 바로 이제 단독 필지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로부터 수용 방식으로도 토지 보상을 받게 된다면 간보율이 적용돼서 일정 비율만큼 이제 강제로 이제 뺏기게 되긴 한데 도로에 접하는 토지라든지 도로 확장 부분만큼 이제 강조 수용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제 내 지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의 기준에서 그다음에 이제 간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상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지분 투자가 이제 계산상에서는 이제 손해가 적긴 한데. 이게 지분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서류상으로 돼 있는가,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가 무엇인가, 도로 옆에 붙어 있는가, 이게 맹지인가, 이 세부적인 이제 사항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땅값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도 특히나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집에서부터 점점점 내려오는 그런 땅이 있어요. 조상들도 거기 묻혀져 계시고. 그런 거는 거의 뭐, 지분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거 받으면요.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하다가 보면, 저 부모님 세대나 이제 조상한테 그 땅을 물려받았는데, 하다가 보면 이분도 사업이나 어떤, 뭐, 돈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 땅 담보로 이제 근저당 설정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땅이 결국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쵸.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잘 돼서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땅들이 이제 경매로 나와서, 이제 이런 지분 경매 나오는 경우, 이제 토지 짤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땅 또 다른 저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야, 그거 경매 넘어갔다더라. 야, 빨리 그거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서 낙찰받자마자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거 우리가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땅을 어떤 땅인지 그게 또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분 경매라든지 지분 땅 투자하시는 분들은 땅에 대한 가치를 어떤 땅이나 이렇게 하신 건지 이게 또 잘 구별하는 그런 능력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막 그냥 뭐 여기 지분 경매 이게 무슨 돈 된다 해서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지식산업센터 투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 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2010년부터는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두 단어 차이점이 사실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한 개의 건물에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이제 제조, 정보통신 산업 지원 시설들이 입주해 있는 이런 다층의 집합형 건물, 집합 건축물이 말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이제 갖춰야 돼요. 뭐 3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하면 6개 이상의 사업증이 입주해야 돼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만 이렇게 입주가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저도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알아본 케이스긴 한데 주변에 보면 이제 제 투자자분들을 보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보유하신 분도 계시고 뭐 지식산업센터로 뭐 100억대 부자가 되신 그런 분들도 있고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뭐 실질적으로 요즘 이게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대출 레버리지가 거의 70에서 한 9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동산 투자는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대출을 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대출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요즘 인기 있는 이유가 대출 레버리지가 충분히 한 70에서 90%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많이 인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또 이제 뭐, 그 양력을 쭉 보니까. 네네네. 특수경매도 또 하시더라고요. 특수경매 있습니다. 네, 특수경매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경매는 이제 뭐 유치권이라든지 법정 지상권 NPL인데요. 네. 유치권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그 공사를 하다가, 네. 이제 공사 대금 못 받아가지고, 네. 이제 공사 업자들이 이렇게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공사 대금이 허위가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가짜를 찾아내거든요, 사실. 가다 보면 그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보면 현재 진짜 막 거의 악에 받쳐 있죠. 진짜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네, 네, 근데 거기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는 가짜도 있어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거의 90%가 가짜예요. 아, 90% 성립 안 돼요? 진짜 안 됐는데. 그 법도 모르면서 네, 무식하게 써붙인 거군요. 네, 무식하게 그냥 받아내겠다고 하는 네. 분들 많거든요. 근데 유치권이 막 이제 공사대금이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네, 막 신고돼 있는 거 보면 뭐 제가 한 물건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 뭐 한 45억 대의 물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막 유치권이 한 18억 정도 신고가 돼 있었어요, 공사대금이. 네. 근데 그런 거를 거의 한 20억 대 한 18억 정도의 낙찰 받았어요. 네. 뭐 유치권이 막 신고가 돼 있으니까 네, 일반 그렇죠. 사람들은 그 경매물건에 네. 경매물건을 이제 하면 이제 18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저희가 한 17억 정도의 낙찰 받았는데 네. 거의 많은 분들은 또 한 18억 정도 유치권에 신고돼 있으면 그 18억을 전부 다 물어주려고 해요 진짜로 그렇죠. 초보들은.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수들은 거기서 한 3억밖에 안 물어줍니다. 3억밖에 안 물어주고. 진짜 싸게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완전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18억에서 3억만 딱 물어주고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 법정까지 가신 거예요? 그럼 가서 결국 이겼으니까 그 유치권자들은 이제 나라에서 그 위에서 내려와서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또 명도 되고 이러면 나가야 되고 뭐 국가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렇죠. 사실. 국가에서는 이렇게 당신들은 법적으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 그렇죠. 권리가 아닙니다. 그게 돼버렸기 때문에 끝났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렇게 막 요즘에는 진짜 막 예전에는 막 영화 보면 막 이제 몽둥이 들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법으로 그냥 끝내야 돼요. 몽둥이로 싸우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감옥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감옥 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그쪽 법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땅과 건물하고 이제 그 권리가 소유자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만 또 사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주로 대부분 이제 땅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건물주하고 이제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물 철거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아무리 유치권자들이 설치한다고 한들 철거권을 가지면 이제 그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건물 가격이 폭락하고 폭락한 가격을 이제 저희가 또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땅을 다시 비싸게 파는 거죠. 그 건물 정말 치워버리고 건물 철거권을 가져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철거 당하느니 차라리 그 땅을 사는 게 낫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사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땅을 더 비싸게 팔고 그렇구나.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고 또 뭐 NPL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채권인데 뭐 아시겠지만 그런 부실채권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거를 법리적으로 잘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어떤 시행사가 있는데 시행사가 땅을 23%를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아, 그 23%는 남의 땅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23%를 땅을 토지 승낙 전부 다 한 다음에 그 토지주들한테 전부 다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안 주고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 토지가 아파트는 다 지어졌어요. 근데 입주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NPL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채권을 사들인 거거든요. 뭐 절대 준공을 준공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분들은 이제 세대당 얼마씩 해서 네. 이제 돈을 수분양자들이 돈을 낸다거나 네. 시행사가 돈을 낸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사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법률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기 분양하는 사람들도 있다. 땅을 제대로 다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했을 때 그거는 오로지 그냥 수분양자들이 모든 피해를 다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하실 때도 어떤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뭐 이런 거 과거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문제가 많이 없던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잘못된 뭐 특히나 이제 뭐 또 아파트 중에서도 그런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파트 중에서도 그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아파트 만든 게 아니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전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거의 10%만 진행되고요. 90%는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지역주택 조합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뭐, 악을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경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어떤 부동산 컨설팅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냉정하게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한 10분 정도는 포진시켜 놔야 됩니다. 사실 예, 모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제 유명한 선수들도 뛰어난 선수들도 주변에 다 코치들이 있어요. 그렇죠. 코치들이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코치들과 전문가들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판단해서 혼자 하시면 결국 그 모든 책임에 대한 감내는 본인이 다 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주변에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어때? 이렇게 막 물어보시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 한번 좀 많이 친해 놓으시고, 뭐 법률 세무사, 뭐 세무사 전문가, 뭐 변호사 전문가, 뭐 주변에 부동산도 중개 전문가, 뭐 많거든요.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항상 친해 놓으시면서 인맥을 많이 맺어 놓으시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부자들한테만 저도 밥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한테도 밥을 사드리면서 인맥을 항상 형성을 해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급할 때 어떤 뭔가 자문을 구할 때라든지 뭔가 자료를 얻을 때 그쵸. 내가 뭐 이제 그 뭔가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될 때 그렇게 인맥을 형성을 시켜놨어야지 그걸 빨리 좀 도와주시지. 그러면 인맥 형성을 안 해놓으시고 하다가 갑자기 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전문가분들 많이 알아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돈을 버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구독자분들한테요. 네. 아 제가 여기 이제 또 쭉 봤는데 구독자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보면 이제 투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찾아와서 수익형 부동산 어떤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그럴 때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각 부동산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더 자료로 또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저를 찾아오시든 뭐 저 말고라도 뭐 부동산 책에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계시는데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항상 배우신다는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래서 본인의 투자 취향에 맞는 어떤 전문가를 찾아내서 이렇게 장단점을 항상 아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그냥 뭐가 돈이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하시게 되면 이제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손실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한 추천 투자 뭐 저희도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책도 많이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 본인 스스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시긴 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면서 하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슈퍼리치 많은 투자 네네. 비밀의 저자 홍성준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가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깊이.